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 목요일 새벽부터 눈폭풍이 또 한 차례 동부를 강타해 10인치 이상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 전문 매체인 AccuWeather에 따르면 목요일 새벽부터 겨울 폭풍을 동반한 눈보라가 몰아쳐 평균 적설량이 6에서 10인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 또는 비와 섞인 진눈깨비가 올 수 있습니다. 해안 지역인 뉴저지주 저지쇼어와 뉴욕주 롱아일랜드 전역에는 이보다 더 많은 13에서 16인치의 눈이 쏟아집니다. 폭설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은 뉴욕시 기준 북쪽과 서쪽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오전에는 뉴저지와 뉴욕주 업세이트 지역에서 극심한 출근길 교통 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전 중 20도 선을 유지하다 오후에는 30도 선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오후에는 얼어붙는 비가 눈과 섞여 내리는 바람에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게 돼 교통 체증과 혼잡이 최악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눈 폭풍이 지나면 당분간 큰 눈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눈과 강풍 그리고 추위에 대비해 주 전역 기관에 비상 대응 시스템을 발효시켰으며 주민들에게는 추위에 대비하고 눈길 운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에 최종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실업급여 혜택이 만료되는 오는 3월 14일 전에 법안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하원에서 먼저 절차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동료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3월 둘째 주에 의회가 코로나19 부양책 최종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호이어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이번 팬데믹을 통제하고 미국인이 더 낙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담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라며 미국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미국 구조 계획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에선 현재 9개 위원회가 이번 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부양책, 미국 구조 계획 법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민주당은 이렇게 마련한 법안이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 조정은 의회가 지출, 세수, 부채 조정 법안을 신속하게 제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절차입니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실업급여 혜택이 만료되는 오는 3월 14일 전에 법안 절차를 마무리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하원에서 먼저 절차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CNN은 하원 민주당 지도부 보좌관을 인용한 또 다른 보도에서도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부양책을 다음 주 표결할 것이며 이 조치는 다음 주 후반부터 진행될 예산 조정 입법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도 70명의 감염자가 나왔는데 이 중에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어제 기준 총 1,299명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장 흔한 사례는 영국발 B117 변이로 미국 내 42개 주에서 1,277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영국발 변이는 남부 플로리다에서 416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도 186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 외 뉴욕에서 70명, 콜로라도와 미시간에서 67명 등입니다. CDC에 따르면 영국발 변이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확산이 더 쉽고 빠르며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인 B1351 감염자도 10개 주에서 19명이 보고됐습니다. 메릴랜드에서 7명이 나왔고 버지니아에서 2명, 이외에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감염자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P1은 미국 내 2개 주에서 3명의 감염자를 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2명, 오클라호마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빨라지면 백신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변이 바이러스 우려와 관해 백신 효능이 95%에서 낮아질 수도 있다라면서도 여전히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월 말까지는 일반 대중도 코로나19 백신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크리스마스에는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말까지 6억 도스의 백신을 확보할 것이며 이는 모든 미국인을 접종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밝히고 새로운 변이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접종을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접종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에는 지금과 매우 다른 환경에 있을 것이라며 정상화를 생각한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어느 것도 과하게 약속하고 싶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학교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목표가 취임 100일 이전에 유치원생부터 8학년까지 주 5회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부 학교는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여름 내내 수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감염 확산세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전염성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지역사회에서 퍼지고 있는 만큼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전역에 기록적인 추위와 겨울 폭풍이 닥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어제 미국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3,8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달 2일에 비해 거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또 지난해 10월 이후 약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확산세의 제동이 걸린 것은 연말 연휴철에 후유증으로 인한 환자 급등이 끝나고 마스크 착용 등이 강화된 데다 자연 면역,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써 논란이 되고 있는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건도 왜곡된 논문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2019년 발표된 램지어 교수의 논문 일본 경찰, 조선인 대학살과 살이 보안업체에는 일단 일본인 자경단이 제일 조선인을 살해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학살 여부가 아니라 조선인이 얼마나 많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실제 자경단이 죽인 조선인이 얼마나 되는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조선인을 범죄 집단으로 묘사하고 학살당한 조선인 숫자는 부풀려졌다며 당시 사적인 경찰력 사용이 정당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1923년 일본인 남성 10만 명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91명, 제일 조선인 10만 명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남녀를 합쳐 542명이라는 수치를 예로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 대학살에 책임이 없고 비정상적 상황에서 사적인 경찰력 사용은 정당하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렌스 바카오 하버드대 총장이 대학 내에서 램지어 교수가 논쟁적인 견해를 표현한 것도 학문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밝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어 논쟁적인 견해가 우리 사회 다수에게 불쾌감을 줄 때도 마찬가지라며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그 개인의 의견임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바카오 총장은 하버드대 교수 중에 흑인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연구나 독일 나치를 두둔하는 논문을 쓰면 과연 똑같은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따지면서 항의 서한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 올린 램지어 교수의 논문 철회 요청 청원에 호응한 96개국의 1만 5천여 명의 명단도 동봉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2시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델라웨어 등지에 한인회 연합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 동북부 한인회 단체장들이 하버드대 교수 논문 규탄 성명서 낭독과 궐기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오늘 클립사이드 파크 트리니티 성공회 교회 앞에 세워진 위안부 기린비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의 외국 논문에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논문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이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논문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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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도 클립사이드 파크에 설치된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는 전국에서 8번째, 뉴저지에서만 4번째 위안부 기린비로 이는 7.5피트 높이의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로 끌려간 위안부 20만 명의 희생과 고통을 기린다. 이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한편 램지어 교수가 일본에서 상당 기간 머물며 공부한 데다 미쓰비시 기업의 후원을 받았다는 공식 직함까지 있는 만큼 발견된 것 외에 또 다른 역사 왜곡, 망언이 실린 논문을 발표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애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애마존이 코로나19로부터 피고용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심각하게 무시했다는 이유로 맨하튼 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사업장은 스태튼아일랜드 고객 주문 처리 센터와 퀸스 배송 센터 등 모두 뉴욕주 관할입니다. 제임스 총장은 전례를 찾기 힘든 팬데믹 내내 애마존은 자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할 의무를 반복적 일관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애마존이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책이 부실하다고 불만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으로 보복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애마존은 스태튼아일랜드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보호책 강화를 요구하며 쟁의하던 노동자 크리스 모즈를 해고한 바 있습니다. 뉴욕 검찰은 이번 소송을 통해 애마존이 노동자 보호책을 강화하고 스모즈를 복직시키며 보복을 당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검찰의 소송을 두고 애마존은 소장에 들어간 정황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애마존은 뉴욕주 검찰총장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지난주 법원에 별도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애마존은 정기적 검사, 체온검사, 안전장비 지급 등 팬데믹 대책을 취했다며 작년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용이 115억 달러 정도에 달한다고 당시 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이 심야 운행을 부분적으로 재개합니다. 뉴욕시 전철은 지난해 봄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심야 운행을 중단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시론에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입원자 수, 감염률 등 각종 수치가 개선 기미를 보이자 오는 22일부터는 경제 회복을 위해 심야 운행 중단 시간을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만 중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많은 주민들이 뉴욕시 전철 심야 운행 축소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야간에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시 경제가 정상으로 복귀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모기지 납부가 어려울 경우 상환을 유예하고 압류를 중단하는 보호 조치가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3월 말 만료 예정인 구제 조치를 다시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이 내용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압류 중지 연장, 압류 유예를 요청하려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모기지 상환 유예 등록 시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 또 6월 30일까지 모기지 상환 유예 신청자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100억 달러 규모 주택 소유자 지원 기금을 통해 주택 소유자의 모기지 및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롱아일랜드 지역 평균 주택 가격이 1년 전보다 13%에서 18.8%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중간 가격은 정체 상태입니다. 16일 뉴스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서포카운티의 평균 주택 판매 가격은 47만 5천 달러로 지난해 1월에 비해 18.8% 올랐습니다. 나서 카운티는 60만 500 달러로 지난해 1월보다 13.4% 상승했습니다. 평균 주택 가격은
1월 한 달 동안 이 같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중간 주택 가격은 정체 상태입니다. 뉴스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서포카운티의 중간 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04%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나소카운티도 0.74%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사실상 주택 가격이 지난해와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교외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판매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서포카운티의 주택 판매 건수는 지난해보다 10.7% 증가했습니다. 나소카운티는 21.9%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판매용 주택 공급은 감소 상태입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판매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시장에 나온 주택 매물은 서포카운티의 경우 지난해 대비 43.1% 줄었습니다. 나소카운티도 27.6%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마쳐 코로나19 양성률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워싱턴 DC의 마카롱 가게에서 남편에게 줄 선물을 사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사진이었지만 트위터 이용자들은 질 여사가 곱창 밴드로 머리를 묶은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오래전 유행했던 곱창 밴드를 쓰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한층 친근함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여러 대중 잡지가 질 여사의 곱창 밴드를 기사화하면서 모델 출신인 멜라니아 여사가 고가의 명품을 즐겨 입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2017년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51,500짜리 돌체앤가바나 재킷을 입어 국민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와 관련 미국인의 평균 연소득에 맞먹는 재킷을 입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정이 깊은 부부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도 질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의 다른 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이래도 트위터에 아내와 손을 잡는 짧은 영상을 올리며 사랑한다고 전했습니다. 질 여사는 이 트윗을 가져가 하트 모양의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도 자주 남편의 일정에 동행했지만 애정 표현에는 드물었습니다. 손을 내미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고 불화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아내들도 그렇다면서 질 여사는 멜라니아 여사와는 달리 수십 년간 공직자의 아내로 대중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